광주에서 물 세례를 맞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주에서도 대정부 장외 투쟁을 이어갔습니다. 황교안 대표는 전주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외면한 채 행정부와 사법부,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에 반대했습니다. 광주와 달리 전주는 별다른 충돌은 없었지만 일부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의 5.18 망언 사죄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.